이게 좀 약간 옛날에 이걸 하던 건데. 너 학교 안 가냐 이 개새끼야? 실내 가방 태워버릴라 이 개새끼가. 네 이때는 죽겠어. 영거 브라더인데 자리해도 될까요? 드디어 이제 무엔터가 이제 다 모였습니다.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당신 숙제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숙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침 방송 가끔씩 키고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당신 솔직히 우리한테 지금 당신 우리 항소개구리, 항소개구리. 뭔 항소개구리입니까?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범이에요. 뭔 생태계 파괴범? 농담 아니라 딱 당신이 방송 딱 키는 순간 봉준호 올라오거든요. 아 씨, 베스 나타났다. 항소개구리 같은 새. 또 아침에 우리 또 잡아먹으려고. 뭘 잡아? 우리 살 파먹으려고. 뭘 잡아먹어? 숙제를 많이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 맞다. 그거 같이 한 명 그 거기서 원하던데. 어 같이 하실래요? 아. 충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여자여야 돼. 충전하겠습니다. 여자기야. 대신 충전기 한 명 추천해야 됩니까? 아 예 말씀하십시오. 아 누구요? 아 오케이. 향이 누나 콜. 어? 향이 누나 그 대신 비키니 입고. 비키니 입고? 이 새끼 아직까지도 바탕화면 향이 비키니가 있어.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그 다음에 유튜브에 향이 누나 비키니 왜 올렸는데? 보라고 올린 거잖아. 보라고 올렸는데 보는데 왜? 아쩌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지 마. 근데 어? 너는 그거 봐. 나 리미티드 에디션 있으니까. 아씨? 그거 어차피 내가 향이 누나한테 사기로 했거든. 무엔터에서 그 다음으로 오래된 사람.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예예예 예, 예. 강사님. 아씨 아니 그거 뭘 뭐 때문에 화가 나는데요? 근데 내가 시간 지나고 생각해봤거든요? 네 나도 모르겠어요. 예? 자기가 하나는 걸 모르겠다고요? 예예 아, 예. 별풍이 안 터졌어. 아 새끼 모바일 하던 돈 미쳤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돈에 미친 새끼야. 아이가. 진짜로 저한테 지금 돈에 미쳤다고 했나요? 어 돈에 미쳤지. 그럼 네가 뭐에 미쳤는데 그럼? 미쳤으니까 같이 하자. 아이 모르겠어. 햄 같이 팔자. 뭔 햄을 같이 팔아. 아치 완판해줄게. 아니 여기서 썰어서 파시는 거야. 아니 완판해 썰어서 팔아요. 향이 부르면 저도 아 꺼져.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이야. 이뉴다 개처럼 부러먹고 거마비 10만원 주면 야이 그거 옛날입니다. 여러분들 무엔터 초창기 때 아프리카에서 5만원 주면은 이제 개처럼 행사 다 뛰어다니면서 정확하게 한 달 동안 15개 나가가지고 35만원 벌었거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35만원. 그때 한창 이제 봉박이 형들 중에 연락 온 사람 있었죠. 자 두 배 줄 테니까 돌잔치 MC 좀 받아. 5만원 다니면서 개처럼 이렇게 뻘뻘 다니는 데가 어제 엊그제 같은데 완전 인생 폈어 진짜. 개처럼도 굳지 아니야 이거. 분수에 안 맞게 명품 좋아하더라. 아 그러니까 아, 너무 분수에 안 맞아 진짜로. 이거 다 최고 건데요? 최고 거야? 아, 네. 저는 명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최군한테 받은 신발 환불했다고. 아 바로 환불했습니다. 아 역시 최군 형님께서 받으신 신발. 와 무려 오프화이트 신발. 와 형 1도 모르는 기준다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 감이 좋아. 아 바로 또 환불했네. 감이 좋아. 기가 막히네. 아니 그거 환불 왜 했는데요? 예? 예? 아니 그니까 백화점 어차피 갈 일이 있었거든요. 예. 아, 너벌이 환불할 게 있어가지고 우리 또 봉준이 선물. 와 이거 좀 긴장되네. 이게 너벌이 너벌이야. 내가 완판 시켜줄게. 할 수 있어. 아치라고. 또 제주도 홍보대사가 됐다. 어? 온라인 홍보대사로.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제주도 홍보대사 36명 중에 한 명이라는데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정확히 50명이요. 아 좀 많네. 많이 그 중에 한 명이 당당히 자리 잡았단 게. 아 솔직히 말할게요. 예, 그게 중요하죠. 제주도 총판 중에 한 명이에요. 개수야. 햄 총판보다 낫지. 햄 총판! 아, 팔지도 않았는데 햄 총판이야. 죄송합니다. 햄 총판이 되겠습니다. 런천 미트까지 가능합니다. 꺼지라고.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 진짜. 진짜로? 아, 아 너무 오랜만이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맨날 대기하고서 벤치. 예? 술대까지. 어, 벤치예요. 저는 소식 하나 알아요. 벤치 파신다는데요?
아, 벤치. 모든 중고차 매장 사이트 가면 1번으로 올라와 있어. 또 허위 사실 매물 안 허위 매물. 그거 하지 말라고요. 아, 그만큼 이제 안 쓴다는 얘기죠. 네, 그, 아, 근데 그게 있습니다. 네. 마마니 형님도 이제 좀 약간 너무 이제 제가 안 부르고 이러니까는 마마니 형이 갑자기 개인적으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뭐 할 거 없니? 이렇게 뭐 할 거 없니? 이렇게 카톡이 오시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양심에 이제 가책에 찔린 나머지 아 형님 다음 주에 바로 무엔터 다 소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각하가 좀 어려워하십니다.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만만이 형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이고, 뭘 나가 있어. 나 만만이 형이랑 하나도 안 어색해. 진짜 너 들어와요. 들어와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또 막내. 예. 네. 안녕하세요. 새끼 뭐야? 아니, 인사를 들어야지, 막내. 아니, 인사를 해야 될 거야, 임마!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좀 하나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 모이자마자 시청자들이 이제 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 좀 솔직하지 아니 다 눈 감으세요. 야야 깜짝이야. 나도 놀랐는데 때리는 줄 알았어. 남자가 놀래라 씨.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좀 약간 트렌터에 대한 이런 프레임 솔직히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집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나가요 너.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트렌터 이미지가 높여온 게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영해 보이려고 내 안경 훔쳤었어. 와 진짜 개웃겼다. 와 가까. 어? 집새끼 보시죠. 가까도 무시개가 없는 무시개인데 왜 그 무시개를 금방에서 무시개 털시개. 아니 아니 걸어. 하지마 이거 진짜 금식입니까? 짜발입니다. 이거 선풍입니다. 이게 무엔터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원래 멤버가 이게 아니었어요. 예? 토마토, 오큐. 토마토, 오큐는 망치가 있습니까? 그런가요? 정말 정말 말 잘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무엔터의 진짜 실질적인 실세가 만만형님이에요. 만만형님 입 하나에 진짜 이게 한 사람이 빠지고 한 사람이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아니 뚱땅 이렇게 하나요? 그런 기회 있어요. 뒤에서 아빠할 거 자꾸 각하니 각하 진짜로 이 사람 하나 이 세치어 하나에 카카. 이게 다 어찌 어찌를 붙잡습니까? 무엔터를 좀 애정을 가지고 좀 할 생각 없냐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각하 무엔터의 애정을 안 가진 적이 어디 있죠? 제가 뭐라고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야. 나빠요. 아 각하님 한마디 말할게요. 각하가 무엔터보다 철봉 기룡이 더 땡기니까 그때 저 불러다 써놓고 왜 자꾸 무엔터를 안 온다 그럽니까? 철봉 기룡은 지금 철봉 기룡 할 때 이때까지 세 번 불러서 다 왔어요. 철봉 기룡 그때 만약에 무엔터를 했다? 맞아. 이미 완전체를 했습니다 각하. 기부장님 각하! 저 섭섭합니다! 아니요 적당히 제가 씨발 바지라도 벗어요! 제가 바지라도 벗어요! 제 충성을 믿어주시겠습니까? 각하! 각하! 그건 맞지요. 물어라고. 아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동기다. 네가 때리고 너 이거 소리 나오면은 바로 그거다. 진짜로. 입에서 떼면 안 돼. 어. 입에서 물고 있어야 돼. 입에서 물고 있으라고. 떼면 안 돼. 응? 아. 샤킹. 아 진짜. 빨리 해. 아 진짜. 빨리 운동을 해가지고 세치했더니 얼굴이 시뻘겠죠. 무엔터에 좀 애정을 쏟을 생각 없습니까? 진짜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무엔터 1기 때 당신이 이 무엔터에 이제 쏟았던 그 애정과 그런 공신을 생각했을 때 좀 약간 너무 하지 않나. 단톡방에서 누가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얘기한 사람 뭐 아무도 없어요. 대답도 안 합니다. 난 좀 약간 진짜 슬펐어요. 만만 형님이 혹시 뭐 저기 아 이거 시범 물어. 아 이 정도 갖고 물어 건 아니지. 물어. 아니 소품챙겨. 왜 물어? 엎드려. 물어. 물어. 아니 소품 챙겨온 건데 왜? 물어. 물어. 다음 주 원판. 잠깐만.
거를 좀 잘 알고자 당신들이 옛날에 어떤 방송들을 했는지. 아, 역시 무카카. 자 갑니다. 예. 자 다들 일단 첫 방송을 좀 다 찾아봤어요. 예. 아이씨. 각기 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쫄았지. 쫄았지 이 새끼야. 이게 좀 약간 옛날에 이거 하던 건데. 위에 얹어주세요. 갈비찜을 바라요. 기대주세요. 아, 교감 선생님처럼 되겠네. 아까 저의 치부를. 아, 뭔 치부야. 처음인데, 처음. 수학의 정석. 아까 반발한 선생님이 만나. 저 때도 역행 건강했어. 아까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아, 똑같네. 컨텐츠가. 에블리님, 안녕하세요. 형님 왔어요. 맥김이 왔죠. 맥김이 왔죠. 영거 브라더인데, 영거 브라더인데. 자리해도 될까요? 소리가 아 저도 못 이걸 왜 어디서 보냈어? 게임방에서 방송할 텐데 2000년 PC방이네. 진짜 유물이야 유물. 야 이걸 어떻게 구했지? 설탕이 아 저 뭐야 저 씨발 새끼 저거 우리 게임방이야? 저 씨발은 말하면 되려야. 이건 뭐야? 좀 거칠었던 방송.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새끼인데 반말 찍찍하네요. 개새끼가 나이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좀 돈을 번다는 건가요? 너 학교 안 가냐 이 개새끼야? 실내 가방 태워버릴라 이 개새끼가. 아니 뭘 태워버려요? 실내 가방? 아 근데 이 인간은 똑같아. 하여튼 똑같더라. 아니 왜 이걸 왜 올리냐고. 방송할 때가 아닌데. 와 무대 장악한 척 개지였다. 무대 장악한 척 개지였다. 관객 일단. 근데 저 관객도 관객이 아니야. 좀 이따 랩해. 관객이 없는 거야. 관객이 한 명도 없어. 저런 자식만 먹으러 간 14개. 뭐 사과성은 내가 계속 할 줄 아냐? 새끼가 자존심 있지. 두 개 쌌어, 두 개. 두 개? 두 개 쌌을 때 이 새끼 리션하던 새끼예요, 여러분들. 예? 네? 네, 이때는 두 개 쏘. 이제 좋았다. 와, 이 감사합니다. 아, 이때가 이제 처음이고. 와. 옛날에 홍대 감성. 뭐야? 홍대콘. 저 뭐 반스요, 바지요. 이혁재 선배님이 이번에 방송 또 복귀를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가줘요. 이때도 씨발 성대모사 싸기였네. 오. 야. 오, 명수형이 엄청난 것 같은데? 오, 야. 어, 저거 이거. 끝난 거야? 자, 일단, 모두 이제 좀 약간 첫 방송을 좀 봤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다들 진짜 성공했네요. 아, 그래. 진짜. 아, 진짜 다 성공했어. 진짜 다 게임 페인들이나 진짜 인간 어떻게 보면 쓰레기들인데.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터넷방을 잘 만나 이 시대에 다 태어나서. 진짜 이제 잘못 안 사는 거예요. 예. 아, 진짜로.